자, 기아 선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선택 기아를 이제 해설할 건데 기아는 이번에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제가 도형 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포물선이면 포물선, 타원이면 타원 이거 그림 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안 그리셨으면 훨씬 더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기하도 25번부터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을 보니까 지금 초점의 좌표가 C라고 되어 있고, 지금 포물선, 타원의 방정식이 2분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이 1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 위에 한점 X1, Y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와. 일단 기울기 와. 기울기 와니까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돼? 대입부터 하셔야지. 자, 2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의 값은 1. 요렇게 가시고. 자, 두 번째는 접선의 방식. 2분의 x1x 더하기 y1y가 1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 넘겨서 뒤집어, y1으로 나눠주시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y1분의 마이너스 x1. 자,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PF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 있다? 그래, PF의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아,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선 PF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이렇게 가겠지. x1분의 마이너스 2y1. 이렇게 곱해야지만 정확하게 기울기의 곱이 1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C점의 좌표, PF니까 C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C점은 여기 이렇게 나누기 1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타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1이었네. 자, 그럼 기울기 갑시다. X2-X1분의 Y2-Y1.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하시겠네. 자, 그래서 갖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2X1 더하기 2의 값이 X1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1의 값이 3분의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분의 2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9분의 4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y1의 제곱의 값은 9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뭐 구하는 거야, 지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얘는 9분의 4 더하기 9분의 7이니까. 정답은 9분의 1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 갑시다. 뭐 특별하게 뭐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죠.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현재 16분의 y의 제곱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쌍곡선을 그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이거는 그리셔야지. 직선은 그리셔야 됩니다.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초점 F 다시 하고, 초점 F를 지난데, 자, 요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한 점을 P라고 놓고, 아, 여기가 Q였구나. 여기가 Q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 딴거다 필요 없어.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뭐라 하냐면 선분 PQ의 길이가 8이래. 오케이. 요 길이가 8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분 PF와 선분 PF와 선분 QF, 아, QF가 똑같구나. 자, 일단 정의를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 먼저 첫 번째 정의는 이걸 그리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두 번째 정의는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길이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이 연두색의 길이도 t가 되고,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누가 되냐면, t 얼마가 돼? 얘에서 얘를 뺀게 2a가 돼야 돼. 지금 문제에서, 미안. 얘에서 얘를 뺀 게, 긴 거에서 짧은 거뺀 게. 얘가 t-2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문자를 딱딱딱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일단 첫 번째 요소였어.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 우리 요 전체 길이 t-2a 더하기 8에서 t를 뺀게 주축의 길이 2a야. 그래서 tt가 없어져. 자, 그러므로 4a의 값이 8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돼. 알았니? 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우리 지금 a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선분 f'-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자, f'-의 길이는, 자, 일단 c의 값은 루트 a제곱 4 더하기 b제곱 16, 즉 2 루트 5. 이렇게 갖고 가시고, 자, 우리가 찾는 선분 f'-의 길이는 EC의 길이니까 정답이 4 루트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정답은 4 루트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래서 뭐 23번부터 26번까지는 워밍업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27번부터가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림도 당연히 그려야 되고 생각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잘 읽으셔야 돼. 자, 27번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y제곱은 4px라는 어떠한 포물선이 있대. 자, 근데 얘를 만족하는 PF 더하기 QF 더하기 RF인데, PQR 세 개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 P하고 Y는 X-E. 아, 야, 이거 기울기도 좋아졌다? Y는 X-E 사이에 거리가 K라고 할 때,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K가 되도록 하는 포물선 위에 점중 P가 아닌 점은 Q하고 R. 그러니까 세 점밖에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거는 내가 대충 그림을 그려드릴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야, 이게 y는 x-2거든? 그러면 만약에 얘 위에 점이 q하고 r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다면,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가 k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 말고 p가 또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핵심이야. 그게 뭐겠어? 이렇게 와버리면 두 점이 또 있으니까 아니지. qr뿐이라 그랬잖아. 두 점밖에 없단 말이야. p 말고 qr밖에 없어야 되거든? 그럼 이런 거안 되고. 그럼 접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접점 P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K라면 결국 이 직선과 거리가 똑같은 어떤 직선을 하나 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접점인 이점 P점, 접선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됐어. 그냥 끝났어. 자, 접선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외우라고 말씀드렸어. y는 mx 더하기 누구였지? m분의 p.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기울기도 1이고 p도 1이니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요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접선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거든. 얘가 접선이야. 뭐 위태는 그릴 필요가 없는데. 자, 얘는 y는 x-1이고, 일단 중요한 건 접할 때 점을 찾아야 되지. 갑시다.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을 거야.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지금 현재. 그 x 플러스 1의 제곱 넘어가면 x-1의 제곱이 되겠지. 1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요 점의 좌표 1. 여기가 f가 되면서 요 위에 있는 점이 p점이 될 거야. 됐죠? 자, 준선 그립시다. 준선은 선생님이 그리라 그랬어. 준선은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 자, x는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x-2라는 직선은 x-2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렸어. y는 x-2야. 자, 잠깐만. 바로 구합니다. 잘 들어. 기울기가 1이지? 우리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이 길이 k이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갖고 올수 있지 않냐? 맞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얘가 얼마야? 여기 y절편이 1이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야. 그래서 한 방에 k값은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루트 2분의 3한 방에 나왔음.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면 우리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가는 또 다른 직선 하나를 그릴 수가 있겠지. 이 직선이 바로 누구냐면 y는 x-5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여기가 y절편이 -5거든. 그러면 이 y절편과 당연히 몇 점에서 만나겠니?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다 됐네? 우리 누구 찾는 거야 지금? 아니, PF 얘는 이 길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QF는 이 길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RF 얘는 얘 길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린 누구 찾으면 돼? 요 점에 X좌표 찾으면 돼.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해. 끝.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요거 x-y의 제곱 equal 4x 이놈의 두 근이 x1과 x2래. 자, 그러면 얘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5 equal 0이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과자 x1 더하기 x2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14가 되고 자, 우리가 찾는 선분 PF 더하기 선분 QF 더하기 선분 RF의 길이는 선분 P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 더하기 1과 똑같은 거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2가 될 거야. 됐죠?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1 더하기 1이고 얘는 X2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중요했고 역시 또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8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돼. 답은 3번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기한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 조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못 찾아내시면 사실 굉장히 헤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벡터인데 솔직히 되게 기본적인 벡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봐봐. 지금 서로 평행한 직선 L하고 M이 있대. 아, 그럼 L하고 M을 그려. L1과 L2를 그려. 여기는 이제 L2라고 놓고 아, 나는 여기를 L1이라고 할게. 근데 지금 문제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L2 위에 B가 있고 L1 위에 A가 있대. 아니 그럼 나는 그냥 요점을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B점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B 벡터의 크기가 5래. 감사. 얘 길이가 5네? 그럼 나 같으면 아니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겠다. 그럼 이 길이가 D 아니야? 아, 그럼 나는 이 길이를 A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 더하기 D제곱의 값이 25. 아,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다. 그지?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야, A를 C점이라고 해. 아니 그러면 우리 벡터의 성분과 내적 배웠잖아. AB 벡터를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어, A, D. 아, 이거 나타낼 수 있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C하고 D가 있는데 어차피 4AB-CD의 최소값이 10이래. 아니, 그러면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아니, CD 벡터는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으니까 얘가 시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얘는 B,D라고 놓으면 돼. 뭐 까짓고 그게 뭐 어렵다고. 이미 성분으로 놨는데 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4A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를 구하시면 여기다가 4를 하니까 4A 마이너스 B, D라는 벡터가 돼서 자, 우리 4A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의 크기는 루트 예제곱 예제곱이지? 4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9d의 제곱. 얘가 최소한 12 이상이래. 최소값이 얼마래? 지금 현재 12래. 그치? 근데 얘가 최소일 때 CD 벡터의 크기를 K라고 놨대. 이미 끝난 거야.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야, 이 D는 정해져 있는 값이지.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럼 얘가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누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끝.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아, B의 값은 얼마야? 무조건 4A가 돼야 돼. 그치? 빵! 날아가잖아. 그러면서 누가 되는 거야? 그 최소값이. 아, 루트 D. 9D 제곱이니까 3D가 12가 될 때가 최소가 돼서, 아, D가 4일 때가 최소네. D가 4일 때 최소면 A는 3.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 4, 5. 그럼 B값은 얼마야? 12.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지금 D 곱하기 K의 값을 구하는 건데, D가 얼마였냐면 4였고, 자, K는 루트에, 자, B하고 D를 제곱하는 거야. B는 예제곱, 아, 예제곱, 예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4의 제곱 곱하기에 3의 제곱 9 더하기 1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16 루트 10.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다만, 여러분들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라는 파트에서 성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고, 실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벡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점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 이제 문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 그릴 필요 없이 포인트만 딱잘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y제곱은 4px 갖고 가시고, 자, 여기가 x축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준선 그려주시고요.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초점 f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봤더니 어떤 포물선 C가 있는데, 그 포물선 C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여기 P에서 초점을 갖는데, 그럼 여기도 초점이잖아, F도. 써놔. 그 다음에, 포물선, 두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가 Q점이고, 얘는 교점 써놓으시고, 그냥 또 하나가 R이래. 근데 R이, 요쯤에 있다고 칩시다. 얘도 교점이야. 그럼 준선은 대충 여기 있겠네. 여기 x는 k라는 준선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는 전 p의 x좌표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일단 한번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합시다. 자, 준꼭처 우리 포물선의 정의 갑시다.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일단 똑같죠? 수직. 되나요? 얘가 포물선이니까. 그다음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또 R점이니까. 자, R점도 갑시다.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 길이도 서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 원래 지금, 포물선 Y제곱은 8X라는 놈도 역시 요 Q점을 지나니까, 자,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죠? 요거 수선의 발.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요놈도 교점이잖아. 요렇게, 요렇게도 똑같습니다. 뭐 얘를 X.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노란색, 연두색, 파랑색, 주황색을 다 더한 둘레의 길이가 18이었으니까, 결국 그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은 거야. K 플러스 2. 두 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7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해. 문제에서는 우리 지금 요거 PF의 길이를 찾아야 돼. 근데 PF의 길이는 여기가 어디 위에 점이냐면, Y제곱은 8X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치? 이제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보라색 길이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제 잘 봐야 돼.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미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5가 되겠네.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왔거든. 근데 거기에 F라는 놈이 딱돼 있잖아. F라는 놈하고 여기하고. 그치?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여기가 지금 어떠한 포물선의 초점이잖아. 초점이라 써놨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지금 F점이네. 그지? F점이 지난다 했잖아.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얘 길이가 5였구나. 그럼 얘 길이가 5니까 우리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직각삼각형 만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수선의 발 때리시면 되겠네. 그쵸? 그 여기서부터까지가 5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3이 돼. 자, 그러면 요 높이 걔가 얼마냐면 2루트 6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y제곱이 24가 되니까. 됐죠? 자,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냐? 우리는 삼각형 OFP. OFP. 아,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구나. 자, 그래서 넓이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루트 6. 요렇게 가시면 되고, 약분 되시고, S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2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물선의 모양을 그릴 필요 없이 정의만 이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죠? 정답은 그래서 2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갑니다. 역시 30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우리 누구의 포물선의 특징을 찾는 거야. 이것도 포물선이 또두 개가 나왔어. 자, 아, 포물선이래. 타원. 자, 갑시다. 여기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Y고, 아이고, 여기가 Y축이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자, 근데 초점이 F하고 F'인 타원 2원이 있대. F하고 F'. 오케이. 자, 선생님이 요점의 좌표를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를 F라고 할게. 얘가 타원 2원의 초점이야. 2원의 초점. 2원의 초점.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두 번째는 뭐냐? A하고 F를 초점. 아, F가 있고, A를 초점으로 하는데, 여기도 요점 A가 얘는 E2라는 타원의 초점이야. 오케이. E2의 초점. E2의 초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얘는 C라고 나와 있고 얘는 안 나와 있잖아, 점이.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선분 BF- 마이너스 선분 BA의 값이 5분의 1에 선분 AF 다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네. 만나는 점을 이렇게 B점이라고 이렇게 놨어.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보자. 자, 이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일단 하자.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 그쵸?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지금 E2의 단축의 길이가 4루트 3이래. 아, E2의 단축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는 A하고 C의 값을 일단 구하는 게 급선무가 되겠네. 자, 일단 먼저 정의부터 쓰자. 정의부터 쓰시면, 자, 요렇게 얘 길이와 얘 길이의 합이 우리 장축의 길이가 되겠지. 자, 근데 장축의 길이가 어디냐면, 지금 타원의 장축이 어디냐면 여기에 딱 A에 걸렸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BF 다시 더하기 선분 BF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 2A. 요렇게 일단 얘를 A라고 놓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근데 이 얘하고 얘를 지나는 E2라는 타원은 어디를 지나면 여기를 지나는 거야. 그치? 그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EC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EC가 될 거야. 이해 되겠니? 그래서 여기 타원을 지나는 게 EC야. 여기가 EC. 그렇게 해서 봐봐. 그럼 여기가 EC고 여기가 EC니까 4C가 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자, 얘는 얼마냐면 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 또 다른 포물선 E2에서 이렇게 이두 길이를 더해보자. 자, 두 번째는 선분 BF 더하기 선분 BA. 이 길이가 누가 되냐면 장축의 길인데, 자, 여기가 A-C고 여기가 EC, 여기가 EC니까 4C지. 4C에다가 요거 더하면 돼. 그래서 A 더하기 3C. 이렇게 가시면 요게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됐어. 여기서 일단 우리는 자, 요 길이 뺍시다. 자, 얘에서 얘 빼면 이렇게 없어지고 BF 다시 해서 BA를 뺐대. 그게 5분의 1의 AF 다시 AF 다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니까 A 더하기 C가 되겠지? 자, 얘에서 얘 빼니까 A-3C야. 그래서 A 플러스 C의 값은 5A-15C가 될 거야. 그래서 자, 얘 넘어오니까 4a의 값이 16c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오케이, 4c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역시 타원의 기본적인 정의만 이용해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자, 그럼 봐봐. 얘네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 지금, 그치?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때려. 왜냐면 딱 가운데니까. 자, 얘가 3C니까 얘를 5 다시라고 하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찾는 누가 되냐? 장축, 아니, 이게 이제,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지. 얘가 얼마야? 2분의 3C가 돼. 왜냐면 C가 4C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3C가 되겠지. 딱 반땡 하니까. 2분의 3C가 될 거다. 이해되겠죠? 그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자, 그럼 가자.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얼마였어, 쟤? 여기 4C지 보니까 7C니까 2분의 7C야.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저기 2분의 3C의 전체 제곱은 얼마냐면 2분의 7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단축의 길이가 4루트 3이었으니까 딱 반땡한 게 2루트 3이지. 그래. 자, 그럼 얘 이쪽으로 넘깁시다. 얘는 12가 되고, 얘는 4분의 49에서 9를 빼니까 40C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10C의 제곱입니다. 됐어? 그때 우리 누구 구하는 거야? 30C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정답은 36이었어.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알겠니? 전체적으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고, 그림만 제대로 그리고, 타원하고 뭐 쌍곡선 포물선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기하를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를 보면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정의가 여러분들이 눈에 잘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 경우를 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도형을 많이 그려보시고, 그리고 정의를 정확하게만 해석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이제 6월 평가원 이제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텐데, 6월 평가원에서는 벡터가 좀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29번, 30번이 전부 다 2차 곡선이었죠. 근데 아마 이제 벡터에 관한 문제가 30번 또는 29번에 올 텐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 좀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3 학생들 중에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학교 내신에서 기하를 좀 보니까 좀더 유리할 것 같은데, 학교 내신 준비하시면서 기하를 기본적인 정의를 좀잘 보시면 충분히 6월 평가원에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한한달 정도 동안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선생님은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